아들은 네. 20살 토끼띠예요. 근데 네. 원래 이 기묘한 토끼는 내가 딱 마음을 먹어야 뭔가가 되시거든요. 근데 자기의 고집이 굉장히 세.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뭔가를 딱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 누가 있더라도 이 자손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고집이 엄청 세고 의심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데를 실컷 해놓고 나야 지가 되돌아오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야가 아무리 있잖아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도 있잖아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이 타도 맞아. 할머니가 냅두란다. 냅둬요 지금 냅두고 있는데 제가 답답하니까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애달복달 뭔가 이렇게 군대 갔다 와갖고 뭔가 좀 하고 싶고 네. 뭔가 일하고 싶은데 얘는 지 주관이 딱 뚜렷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왕따를 하든 뭔가를 하든 간에 있잖아 얘는 지 거에 대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해놓으면 부서진다고 보면 된대요 엄마야. 그게 무슨 말인가요? 못하게 하면 부서진다고. 아, 그러진 않죠, 지금은. 그러니까 냅두라 소리야. 네, 지금은 냅두죠. 왜냐면, 지금 그러고 머리가 24살이면 있잖아. 네. 지 스스로가 어떻게 돼. 근데다가, 이름이 이렇게 딱 보면, 겉과 속이 얘는 절대로 표를 잘 안 낸다고 보면 되죠.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안 내고 그러면서도 또 남자다운 것 같으면서 얘는 여성스럽단 말이에요. 네, 소심해요. 소심해요. 근데다가 내가 욕심을 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성향을 보면 욕심이 없다. 네. 네. 그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좀 냅두고 네. 지가 올해 지금 군대에서 이제 제대한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네. 그러면 얘는 올 내년까지는 냅둬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네. 지가 25살이 되어야 네. 지가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 직장생활을 하든 알바를 하든 네. 지가 요걸 놔두고 네. 엄마야 그냥 놔두고 해놓고 나서 이제 지가 좀 경험이 있어서 지가 다시 학교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지가 다시 이거 돈을 더 벌으러 간다든지 네. 한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애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근데도 그렇다고 지가 안 할 짓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땐 그것도 딱 바른 애거든요. 네. 그래서 딱 지가 그 경험과 뭔가가 있으면서 있잖아 지가 그걸 응용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냅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해야 이 얘기는 괜찮으니까 조금 냅두세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 아빠랑 지금은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말도 잘 안 하고 방에만 있고 밥 먹을 때도 지방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 그 쌍둥이 누나하고도 얘기 안 하고 잘 싸워요.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저는 이제 딴 거보다 좀 화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방에만 박혀갖고 물론 이제 직장은 지금 잡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그전에는 공장도 다녔어요. 그래갖고 기숙사에 아예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야는 같은 쌍둥이라도 네. 누나랑 야는 내가부터 달라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가 독립된 공간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집에는 산신의 불사의 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다 자식이라도요. 빌어야 될 자식이 있고 안 빌어줘야 될 자식이 있거든. 근데 제가 볼 때 쌍둥이 누나는 안 빌어도 돼요. 근데 이 아들은 어디 무당집 이런 말하자면 무녀집 신당 법당에 오셔갖고 이 얘기는 좀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래서 지 고집을 좀 끊게끔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인간의 고집으로 그냥 안 된단 말이야. 딸은 놔두잖아. 사막에 가서도 살고 바다에 가서도 살고 말하자면 지옥의 불에 가서도 그 누나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게 안 돼요. 같은 쌍둥이 같은 배에 나왔더라도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걸 엄마가 믿는다면 이런 애기에 이렇게 이름도 좀 걸어주시고 나는 빌어야 될 자손은 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 빌어야 되는 자식들은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자식은
잘하다가도 막히고 뭔가 하다가도 고집을 피우고 막 그때 이건 인간의 인력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엄마가 이 얘기는 이런 명딸이나 아기를 좀 많이 빌어줘야 이 아기가 고집도 끊기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어떤 거를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 내년까지 봐주셔야 된대요. 올 내년까지 그냥 놔둬야 된다. 그래갖고도 이제 안 되면 그때 이제 그동안 이제 엄마가 너무 답답하시면 이런 법당 같은 데 아시는 데가 있더라면 신당 이런 보살집으로 오셔갖고 음료 무당집에 가셔가지고 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얘기는 이 고집을 꺾습니다. 고집이 안 센 것 같은데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입니다. 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고 이제 8월인데 9월 달이 되어야 네. 이제 지가 자리를 잡고 마음을 잡고 이렇게 한다 소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조금 이 얘기는 네. 엄마가 더 다독거리고 더 안아주고 얘는 더 왈가왈가하면 멋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일단은 올 내년까지 냅두고 네. 그동안에 좀 지가 좀 옳은 길을 갈 수 있게끔 공부를 갈 수 있게끔 지가 사회생활에 돈을 좀 벌 수 있게끔 할 때 엄마가 못하는 일을 있는 우리 무당들이 이런 우리 신제사들이 해주시니까 그런데 와서 좀 같이 더 좀 굽히시면 본인이 사시면서 좀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애기도 본인한테 마음에 좀 문을 열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답니까? 비는 데는 무쇠도 못 만다고. 그래서 애기는 사주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좀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입니다. 사주도 보고 났고 이름도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지어오셨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네. 바바바니 사주를 그래 봐서 네. 왔잖아. 네.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그거 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쌍둥이는 얘 네. 극과 극을 달립니다. 내가 쌍둥이 좀 진짜 많이 봤는데 네. 정말 한 사람은 잘 되는데 한 사람은 곤두박스를 치는 게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딸은 쌍둥이라도 언니는 누나는 잘 돼. 그래도 알아서. 근데 그럼 이 아들이 당연히 치인다입니까? 네, 그럼 네. 아들이 치는 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이런 데 와서 빌어야 이 아들이 더 이상 이 울타리를 쉽게 말하면 주는 게 할아버지 힘, 신령의 힘을 좀 갖고 안고 가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난 제일 웃긴 게 사주팔자가 좋은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좋은데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해놓고 빌어야 될 자수는 빌어야 됩니다. 이 사주는 월이라 이거. 그럼 이 얘기는 산신의 불사의 칠성이라. 그러니까 딸은 그냥 쉽게 말하면 딸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쉽게 말하면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아들은 많이 빌어주시고 이름도 그런 데다가 또 많이 빌어줘야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야 지 찾기를 잡는다 할머니가 그 소리 하십니다. 그거는 어디 좀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이런 걸 믿는다면 분명히 빌어야 될 자손은 빌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안 빌는 자손은 잘 안 된다. 왜? 내가 무당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21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세요. 이 얘기는 조상에서 건들고 자기 이 마음이 지 마음이 아니거든. 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상의 마음을 가라앉히나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동자바람, 선왕바람, 이건 인간의 바람, 신의 바람이거든. 하고나 이거는 빨간기, 이거는 뭔가 재수를 준다 소리거든. 지금은 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는 좀 팔아놓고 애기를 좀 걸어놓고 해야 지가 도당해서 자기의 마음이 잡히고 뭔가에 부근해서 자기가 뭔가를 어떤 걸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못 잡니다. 맞아요. 이 보세요. 조상의 할머니한테 비세요. 이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빌어야 될 자손은 안 빌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니가 그런 것 같다는 건 본인이 우리 언니가 봐야 우리 언니는 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직성이 강하다는 게 어떤 내 느낌. 그렇죠. 네. 지금 내 자식이지만 둘이가 있지만 딸은 걱정을 안 하겠지만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보러 온 거 아닙니까? 네, 솔직한 말로. 네, 네. 그 느낌, 직성. 우리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할 팔자는 아니고 네. 내 꿈이나 내 느낌, 내 사람을 보면 본인은 눈을 딱 꾸면 뚝뚝거비 같은 눈이야. 뚜껍이 눈이셔요. 그래서 대감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의 말을 안 들어보니도 내 감, 그래서 내 느낌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느낌으로 사시지만 내 거에 대해서 내 거에 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금전으로는
걱정 안 하고 사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장을 해야 되고 내가 내 뭔가 우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대장을 하면서 본인은 할아버지 성향이 많아서 인내심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식이라도 본인은 속이 터져도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지 가서 못 때린다. 우리 같으면 진짜 열받으면 확 때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걸 일을 하고 있던 할머니가. 그래서 오케이. 본인이 이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돛줄 있고 쉽게 말하면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식이 있어도 내 걸 존중하고 내 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돈 걱정은 안 하시고 올해는 악삼재 아까도 말했지만 몸수가 안 좋고 올해는 금전 손해 볼 일이 있으니까 조금 뭔가를 조심하셔야 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10월달에 뭔가가 별로 좋지가 않다니 생일달에는 여행도 가지 마시고 음력 10월이요? 지금 10월에 여행도 가지 마시고 뭔가에 손해 수도 있고 뭔가 시작도 있고 뭔가 변동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놔두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시작 변동이 있어도 뭔 일 하세요? 지금 영어 과외해요. 그러면 이걸 과외하시는데 뭐 좀 그 10월 달에는 네. 과외라면 내가 하는 만큼 먹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하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10월 달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언니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달은 조금만 조심을 하시랍니다. 더 늘리지도 말고 더 네. 많이 하지도 말고 혹시 아기가 들어오더라도 네. 또라이 같은 엄마가 하나 걸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에 막 살랑살랑 다 해놨는데 전화 뒤에 갖고 뒤통수 팍 집히기란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누구의 소개를 받든지 네네. 누구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네네. 해랍니다. 진짜 미친년 같은 년에 하나 들어오기란다. 그러니까 10월이면 11월쯤 될 거잖아요. 그때 아무도 받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들어와도. 받아도 잘 보고 받으란다. 잘 보고. 진짜 말하자면 네. 딱 들어왔는데 언니가 실컷 해놓고 놨는데 있잖아. 네네. 엄마 내한테 뻥 떠지는 일이 생긴다. 딱 이거는 손해수, 시비수 이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조심을 조금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다 소리가 나오십니다. 근데 우리 언니는 돈 갖고 걱정. 나 볼 때 다른 건 언니 걱정 없고 지금 아들 때문에. 지 본인은 별로 걱정인가 그냥 언니 거는 더 물어봤고 지금 아들께 지금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네네네. 응. 아들이 제일 걱정해요. 그래서 답답한 언니가 올해는 조상에서 딱 지금 묶여놨거든. 그래서 이 조상에 묶여놓은 거를 할머니한테 좀 어디 아시는 데라도 있으면 애기를 분명히 좀 명딸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구대라는 게 아니거든요. 치성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치성님 전에 좀 애기를 좀 팔아서 애기 거를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애기가 좀 마음을 잡고 머리도 똑똑하고 경험도 있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만큼 잘 못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못한다. 시작은 이 얘기는 끝이 없어. 맞아요. 그 얘기는 이 얘기는 인간은 나도 무당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할아버지 일도 하고 자꾸 이렇게 빌 때는 내가 그 힘을 쌓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도 혹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에는 예전에 많이 빌던 공주 누구나 있겠지만 이 집에도 굉장히 많이 빌던 할머니가 있거든. 김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굉장히 많이 빌던 할머니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얘기는 할머니가 이렇게 딱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걸 못 안고 있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변했어요. 그래도 언니는 내 같으면 가서 확 때립니다. 승질나면. 근데 언니는 못 때리고 이거를 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얘가 아니라 안 할 거라는 걸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그러니까 그거는 신령의 힘으로 굽혀야 될 사람은 굽혀내니까 되잖아. 쌍둥이 딸은 괜찮아 언니. 근데 아들이 문제니까 아들은 빌어야 되는 거야.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당들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도 이런 걸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식 갖고는 진짜 웬만하고 이런 무당 선생님들이 장난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근데 언니 아드님은 빚어야 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매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갖고 이런 법당에 불도 좀 밝히시고 또 일단 칠성님 앞에 좀 얘기를 좀 판다 소리에 그러니까 명달을 올리는 거. 저기 칠성님 있죠. 저 7분.
네, 7분. 그림에? 어, 7분. 이분한테 쉽게 말하면 파는 거예요. 이게 파신다는 게 쉽게 말 신령님의 쉽게 말 자손이 돼서 엄마보다 사주가 이 얘기는 더 센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기물로 하는 기라. 이기물로 하기 때문에 언니가 병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름도 올려놓고 애기도 자꾸 빌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한 해 한 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애기들을 명딸이 받아놓고 칠성님 전에 팔아놓은 애기 자손들을 해놓고 가서 제일 행복할 때가 애기들이 많이 바뀌었다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진짜 그거는 좀 해놓고 나시면 완전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애기는 머리가 너무 좋은데 그거 이거를 지가 이 발복을 못합니다. 자기 머리 나쁘다 그래요 맨날. 아닙니다. 머리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 토끼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그거를 어떻게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뭐 되는 게 없다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차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아니야. 조상님이.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산신줄도 세지만 이 얘기는 물에 가서 또 많이 빌어줘야 되는 자세이네요. 뭐 용궁. 용궁에 가서. 그래서 물에는 뭐 누구 제자들이나 이렇게 기도 많이 가시는 분도 있으면 물에 가실 때 꼭 기도비라도 얼마 주셔갖고 우리 얘기 좀 빌어주니까 산에 가서 빌 사람이 있고 물에 가서 빌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산도 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물 쪽이 더 잘 맞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언니는 맞는 거 치고 일 잘합니다. 그래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언니 내가 그래도 한참 더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냥. 그래요? 네. 제가 한 2년을 쉬었어요. 그때 쉴 때 제가 용궁 거기 해갖고 딴 데서 봤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한 2년을 쉬었는데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또 다시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본인은 내가 그래서 우두머리에 대자. 본인은 안 하다가도 딱 요 땅 하지 언니야. 네네. 딱 요 땅 이제. 그러면 그 앞도 안 보고 막 달린다 본인은. 안 하다가도 딱 멈춰 있다가 되잖아. 네네. 본인은 딱 하잖아요. 그럼 가서 있잖아. 가서 제일 먼저 딱 해야 돼요. 본인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참 몇 년 더 하시겠어요. 4~5년은 다 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있어. 아, 저는 하는 게 좋아요. 그 본인은 일을 또 하셔야 마음이 편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애기들을 볼 때 즐거움을 갖고 하신대. 네네. 그래서 몇 년 의욕도 없고 그랬어요. 너무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일 때문에 한번 보러 가요. 그때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이어서 당연히 복학할 줄 알고 이제 그런 건 별로 안 물어보고 그냥 제 거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저보고 일부종사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일부종사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나까지 언니 내리놓는다 했지. 우리 같으면 때리는데 본인은 내리놓는다 소리는 뭡니까? 이 마음을 많이 다 잡았다 소리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어쩔 수 없다. 내가 자식운이 없나 보다. 아니에요. 자식운은 있는데 그거는 빌어야 될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빌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어디 가서라도 이거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절 같은 데가 아니라 이런 데서. 이 얘기는 절보다는 이런 신전에 빌어야 됩니다. 신당에. 법당에. 무다. 네네. 박수. 님들, 멤버들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노후는 걱정 안 해도 돼. 본인은 돈 걱정은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 앞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가 볼 때도 네네. 괜찮습니다.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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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만 어디 좀 잘해갖고 하시면이 별로 근심은 없다. 몸조심 조금 하시고 10월달에 애기들만 조금 조심해서 받으시면 돼요. 다른 건 별 거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별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다 발목이 다쳤나? 네. 올해 몸수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기 뭐 명함 같은 거 없나요? 네네. 하나 주세요. 네. 제가 뭐 저기 유튜브 찾아도 있긴 한데 더 물어볼 게 없나? 결혼은 하겠어요, 우리 아들? 결혼이에요.
합니다. 사주 자식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애기 빌어주라 소리입니다. 아, 결혼도 안 하고 자기네 애기도 안 낳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내 욕 좀 할게. 미친 것들 지랄들하고 자빠졌어, 진짜. 나 때가 되면 한다냐. 다 그 소리. 하도 그 소리 해가지고요. 아니에요. 근데 사주에 결혼을 못하는 사주는 있고 공방사주가 있는데 아드님은 그래도 짝이 있는 사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